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바로 이 셰프나이프 면 케어 작업입니다. 이 면 케어 작업은 수공으로 이 면을 다시 다듬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칼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새 칼의 다마스커스 패턴 무늬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작업할 칼은 측면에 다마스커스 무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를 제거하고 패턴 무늬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수공으로 살리는 방법과 기계로 살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새 칼의 패턴 무늬는 사실 기계로 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는 직접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수공보다는 이런 패턴 무늬로 마감을 하게 될 거고요. 수공은 약간은 다른 패턴 무늬를 면을 정리하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작업 과정 중에도 제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하러 가보실까요? 네, 작업하기 전에 먼저 핸들 쪽을 보호 테이프로 감아줄게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작업할 부위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 부위를 먼저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작업에 사용할 제품은 이 철솜하고 다이아몬드 컴파운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네, 현재 이 정도의 정리가 진행됐고요. 이 작업 하실 때 이 연마 스크래치를 한 방향으로 고르게 만드셔야지 이 반대쪽 연마 스크래치와 맞추실 수 있습니다. 사포를 이용해서 빠르게 정리하시고 이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만 테스트 차원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의 속도라면은 굳이 사포를 사용하지 않고 이쪽 부분을 정리 작업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저 마무리 할게요. 네, 이렇게 목쇠 부분 정리 작업을 끝냈으면 이 뒤쪽 편들도 연마 스크래치를 비슷하게 한 번 정도만 가볍게 돌려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아, 여기서 이웃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제품, 어떤 입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는 게 이게 사실 칼마다 이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들을 이웃님들께서 직접 사용하셔도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면서 아, 여기서는 다이아몬드 컴파운드 그리고 이 철솜을 사용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쇠 부분 지금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정리할 부분은 이곳 부위에요. 여기 이 사이 부분인데 이 사이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케어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 사포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사포를 이용하시거나 제품을 이용하실 때 이 앞쪽으로 넘어와서 연마 스크래치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지금 이 밝은 면이 나중에 이 다음 작업에서 복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이 끝난 이 뒤쪽 부분, 목쇠 부분을 보호 테이프로 한번 감아주고
이 앞쪽도 테이핑하고 그 다음 이 부분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 가루와 오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끝냈다면 반대편도 패턴을 살짝만 맞춰주고 그 다음 스크래치 패턴을 조금은 없애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났다면 다시 이 부분을 보호테이프로 감싸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칼날 면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높은 연마 제품으로 이 면을 한번 닦아 본 후 연마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진행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품을 단계별로 사용해서 이 면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제품은 금속 광택제입니다. 면에 발생된 스크래치가 매우 깊지가 않아서 사포로 정리할 때 높은 입도부터 낮은 입도로 내려가면서 정리하다가 연마면 스크래치가 비슷한 입도에 스크래치가 발생되면 그 입도의 사포로 면을 정리하고 다시 입도를 올리면서 사포로 1차 면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00입도 사포, 그 다음 5000입도 사포, 그 다음 2000입도 사포,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1000입도 사포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살짝은 안 잡혀서 1000입도까지만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 정리가 1000입도에서 약간은 굵은 스크래치가 남아있지만 1000입도에서 면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입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입도에서 모든 면을 정리하고 그 다음 컴파운드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1000입도 사포에서 1차 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반대편 칼면도 정리를 해주고 2000입도, 5000입도 사포까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5000입도에서 연마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면 이 다마스커스 무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무늬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다시 살려줄 건데요. 아마도 처음 보시거나 이 부분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컴파운드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컴파운드 작업은 한쪽 면을 다듬고 뒤집어서 반대편을 다듬게 돼요. 근데 한쪽 면을 다듬고 반대편으로 넘겼을 때 이 바닥면에 컴파운드 연마제가 묻어 있으면 그 뒤로 다음 연마제, 그 다음 연마제, 고운 연마제를 쓸 때마다 불필요하게 스크래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바닥면을 깨끗한 천이나 아니면 거즐 정도 되는 깨끗한 걸로 한번 이렇게 덮어주시고 입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 시트를 갈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칼을 고정하고 컴파운드도 사포와 마찬가지로 낮은 입도부터 높은 입도로 올라갈 거예요. 가장 낮은 입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 입도에서 시작하고 이 연마 스크래치가 맞는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컴파운드 7입도로 사용을 할게요. 다이아몬드 제품은 이렇게 주사기로 되어 있는 저렴한 제품도 있고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조금은 함량이 높은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우더로 된
제품도 있습니다. 파우더로 된 제품은 연마제가 부족할 때 첨가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단독으로 오일하고 섞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파우더로 된 게 함량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겠죠? 자, 그럼 우선은 W7의 입도부터 면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면 정리를 시작하면 굉장히 새카만 쇳대가루가 묻어나옵니다. 그리고 연마면이 컴파운드 유분 성분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마가 진행됐으면 한번 닦아주시고 연마 스크래치를 확인해 주셔야 정확한 연마 스크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7번에서 지금 각인 쪽과 연마면 쪽 작업을 끝냈어요. 이제는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면을 정리하도록 해줄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판 이 커버도 바꿔주시면 좋고 지금은 같은 입도로 정리할 거니까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W7 컴파운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커버도 다시 한번 교체를 해주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W3.5로 면 정리를 해줄게요. 네, 그 다음 반대편 마지막으로 W1로 컴파운드 작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W1까지 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다음은 금속 광택제로 한 번 더 면 광택을 올려줄 거예요. 금속 광택제 마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다마스커스 무늬를 올려줄 거예요. 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잘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작업은 이 작은 숫돌로 이 표면을 다듬어 줄 겁니다. 먼저 오일을 올려주고 물로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건데요. 이전에 했던 금속 광택제로 다시 한번 면을 밀어서 위쪽과 아랫면에 색깔 단차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칼을 한번 세척하고 왔고요.
최종 작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기계를 사용해서 연마 작업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손으로만 작업하는 연마 작업이었습니다. 이 칼 같은 경우는 기계를 대기가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서 손으로만 작업하게 됐고요. 덕분에 너무 즐겁고 재밌는 작업이 된 것 같아요. 맡겨주신 이유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